여러분들이 학년 초 또는 학기 초에 이렇게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하는 겁니다. 아, 선생님이 이 전에 듣기로는 창일중학교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학교 폭력의 발생 건수나 이 심도가 굉장히 낮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또 선생님이 일찍 와서 학교 주변을 이렇게 한번 쭉 둘러보니까 그 말이 사실인 것 같았어요. 학교가 굉장히 정단하고 깨끗하고 이런 교육 환경 속에서는 여러분들도 학교 폭력 없이 잘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주로 이야기할 내용은 학교 폭력 중에서도 언어 폭력, 사이버 폭력, 여러분 요새 가장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작년까지 북부교육청에 있는 학교에서 생활안전지도부장을 하다가 그만뒀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우리 창일중학교 학생들하고 보다 의미 있게 학교 폭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학생들 간에 밑에 편의상 밑에 내려가서 이야기할게요. 자, 우리 저 잘생긴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맨 앞에 앉은 친구들. 이 대부분 보면 앞쪽에 있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내려오면 불안해. 왜 또 나를 시키라고 하나? 나한테 질문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이제 불안한 걸 느끼는데 절대 불안할 필요 없어요. 선생님이 질문하는 내용은 아주 단순하고 어떤 거는 정답이 없는 게 있어. 그리고 대답을 이야기를 해주면은, 시원하게 이야기해주면은, 이 앞에 깔아놓은 이 기념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좀 약간 초딩 같지만 그래도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학교 축제 같은 거 할 때 다 서라고 선생님이 지인이신 또 우리 선생님이 일부러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해 가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퀴즈 같은 거 맞추시면은 아낍시다. 선물을 주도록 할게요. 자, 잘생긴 친구부터 선생님이 질문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뭐라고 했죠? 학생들 간에 일어나는 학교폭력 예방은 학교폭력을 예방하려면은 뭐뭐과 뭐뭐이다. 땡땡과 땡땡. 어떻게 하면 학교폭력이 예방될 것 같아요? 정답은? 아니, 여기는 다, 정답이 없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게 정답이야. 뭐라고 생각해? 관심과 배려? 아, 정말 훌륭한 이야기였네. 관심과 배려. 아니, 배려 같은 단어를 어떻게 알아요? 어느 학교 출신, 어느 초등학교 출신이야? 네? 창일초가 수준이 높은 학교구나. 이 중학교 1학년에서 배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수준 높은 이 단어예요. 수준 높은 관심과 배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정말 잘했어. 우리 학생 금빵 줄까? 아니면은 이거 안경을 줄까? 금빵. 역시 먹는 게 좋지. 금빵. 자, 금빵 줄게요. 자, 좋아요. 자, 우리 학생은 우리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려면은 관심과 배려라고 그랬어. 아니, 내가 볼 때는 다른 것도 있다 싶은데, 그건 여학생. 또 아주 이쁘게 생긴 여학생이네. 거기에 전략을 흔드는 거 보니까 답을 알고 있어요, 지금. 쑥스러워하지 말고, 아니, 괜찮아. 뭐든지. 자, 학교 폭력을 예방하려면 무엇과 무엇이다. 알고는 있는데, 말하기가 너무 쑥스러워. 뭔가 관심인 선생님하고 눈이 안 마주치면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야. 눈을 닦아주시는 학생은 자신있게 이야기하거든. 자, 우리 학생. 뭘까? 안전. 안전과 배려. 우리 학생도 배려라는 이야기 나오네, 그죠? 안전과 배려. 그럼 우리 학생도 좀 이야기했으니까 뭘 줄까? 자, 요거 디지털 타이머도 있고, 그 다음에 집 청소할 수 있는 세대바퀴도 있고, 그 다음에 해바라기 안경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달러 오늘 좋아하는 소방관 안경도 있고, 많이 있어요. 급방도 있어. 뭘 줄까? 어느 거? 급방. 점심 맛있게 안 먹었어? 배부를 텐데? 나중에 간식으로 먹어요. 자, 그래요. 자, 우리가 선생님이 생각하는 학교폭력 예방은 존중과 사랑이라는 단어를 택했어요. 존중과 사랑.
우리가 친구 간에 서로 존중을 해주고 친구 간에 사랑을 하게 되면 서로 학교폭력, 남을 괴롭히는 그런 폭력은 예방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또 친구를 배려하는 마음, 굉장히 훌륭한 이야기지, 그죠? 자, 그러면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대해서, 예방에 대해서 한번 장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사소한 괴롭힘이나 우리 친구들이 말하는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음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대부분 학교폭력이 발생돼가지고 물어보면은 그냥 장난으로 그랬는데요. 별 생각 없이 그냥 했는데요. 이거 안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도 초등학교 그때 개념을 벗어나서 중학생이면 이제 어른이 대학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소한 이 장난이나 괴롭힘도 반드시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하는 행동이 남한테 괴롭힘을 주는 행동은 전부 다 학교폭력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세 가지 예를 들었어요. 자, 첫 번째, 우리 이 힘이 좋아 보이는 학생. 운동 좀 하는 것 같아. 응? 운동 좀 하는 것 같아. 우리 학생은 첫 번째, 자, 복싱 도장에 다니는 친구가 장난으로 친구 옆에 있는 친구 팔뚝에다가 원투원투 잽을 날렸어. 잽 하고 잽을 날렸어. 근데 맞다 보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팔뚝에 멍이 들었어요. 자, 저걸 학교 폭력이라고 봅니까? 장난이라고 봅니까? 학교 폭력이다. 그냥 서로 장난했는데? 그렇죠. 이게 장난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두 사람이 즐거워야 돼. 너도 잽잽잽 날리고 나도 잽잽 원투 스트레이트 날리면은 서로 그러다가 야 이제 우리 그만하자 재밌다 하고 끝났으면 장난이야. 근데 대개 보면 자기보다 힘센 사람한테 잽잽을 안 날리지. 그랬다 뒤지게 맞으니까. 자기보다 힘 약하고 좀 대항을 하지 못하는 친구한테 가서 잽잽잽 원투를 날리는 거야. 그러면 힘에 있어서 떨어지는 친구는 그냥 맞고 있어야 돼. 괴로워. 근데도 야 하지 말자 그만해 뭘 그만해 재밌는데 하고 계속 때리는 거예요. 잽을 날리는 친구는 재밌지. 근데 맞는 사람은 괴로운 거야. 바로 학교폭력이에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또 합기도 도장을 다녔어요. 팔꺾기 하는 거 뭐 조르기 하는 걸 배워와가지고 친구한테 점심 먹고 나서 조르기 하고 꺾는 기술 가르친다고 팔을 막 꺾고 이렇게 해서 팔꿈치 인대가 늘어나고 그랬어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됐는데, 아니, 지금 하는 말이, 장난으로 했는데요? 장난으로. 아니, 팔을 꺾은 것이 장난이. 그리고, 팔을 꺾었으면, 야, 아파, 이제 그만해, 그만해. 하나, 둘, 하나, 둘. 탭을 빨리 치면은, 아, 야. 잘 들리죠? 목소리 안 들렸구나. 교실에 있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목소리가 잠시 안 들려서 미안합니다. 이쪽에는 우리가 선생님이 목소리를 크게 하니까 친구들은 다 들을 수 있는데 잠시 방송 사고가 났네, 그죠? 근데 이 호신술을 약학비도 도장에 다는 친구는 그냥 쉽게 꺾을 수 있어. 근데 그걸 당하는 친구는 괴로운 거야, 이게. 그래서 아 이제 그만해. 그만해 했는데도 뭘 그만해 임마 재밌는데 하고 계속 조르는 거야. 이거 명백한 학교 폭력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은 이 어떤 여학생이었는데, 여학생들끼리 서로 사진도 찍고 막 그러고 놀았어요. 서로 사진도 찍어주고 뭐 찍은 거 전송도 하고 했는데, 그날따라 한 여학생이 옷을 갈아입고 있었는데, 친한 친구였어.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옷 갈아입는 뒷모습을 핸드폰으로 찍은 거야. 찍었고, 야 너 보기보다 다리가 좀 뚱뚱하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친구는 서로 그때 친구니까 웃으면서 야 그런 거 뭘 찍고 그래 찍지마 그런 거 하고 끝났어요. 끝났는데 이 친구가 야 내 사진 삭제해놔. 책팩은 삭제해. 알았어 알았어 해놓고 이 여학생이 사진을 삭제를 하지 않고 그 여학생이 사귀는 남학생 친구한테 이 사진을 보낸 거야. 그런데 이 여학생은 심각성을 몰라요. 그냥 남자친구한테 네 여자친구 다리가 이래 생겼어 하고 그냥 장난삼아 재미삼아 보낸 거야. 왜? 평상시 서로 모여있을 때 서로 사진 찍은 거 보내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는데, 근데 분명히 그 전에 이 사진을 찍힌 걸 당한 여학생이 친구한테 야 그 다리 잘 안 나왔으니까 없애 삭제시켜 하지마
라고 했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진을 임의로 보냈어요. 이거 엄청난 큰 죄입니다. 이거 만약에 그것이 학생이 아니고 일반인이 했다 그러면 바로 도찰이 되는 거예요. 도찰. 이거 크게 징역형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놓고 본인은 그냥 나는 장난으로 사진 찍어서 우리 평상시 그렇게 장난으로 사진 많이 찍었어요. 그리고 우리 보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왜 해필이면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장난이 아니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장난과 폭력은 반드시 구분해야 되고 그 구분하는 그 기준점은 내가 이렇게 하는 행위가 상대방한테 괴롭힘을 주거나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는 어떠한 행위도 전부 다 학교 폭력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기마전을 했어. 기마전을 하다가 와 하고 하다가 한 친구가 손으로 잡는데 잡으려고 하는데 옆에 싹 피했어. 피했는데 그 옆에 가만 앉아서 놀고 있는 어떤 학생 위에 덮친 거야. 덮쳐서 그 학생이 팔이 부러졌어요. 그런데 그 여학생 쪽에서는 의도적으로 나한테 폭력을 행사한 게 아니고 실수로 넘어져서 한 것이니까 그거는 실수로 인정해주고 학교폭력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는 학교폭력이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그 여학생 입장에서 왜 해피님은 너 나한테 넘어져? 나를 왜 다치게 했어? 이거 폭력이야. 학교폭력이 되는 거예요. 물론 정상 참작은 되겠지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중학생이니까 좀 더 학교폭력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해야 된다. 자, 퀴즈 풀이를 한번 내볼게요. 대학생 형이에요. 누구를? 초등학생 동생이 말을 듣지 않다고 몇 대 줘박았어. 이거 학교폭력입니까? 아닙니까? 학교폭력이다? 먼저 손 드는 사람? 오, 저 여학생. 나중에 여학생 왔다가 마음에 드는 거 가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있으니까. 첫 번째. 자, 대학생 형이 초등학생을 때린 것은 학교폭력이 돼요. 이거는 가정폭력과 아동폭력이 같이 걸리는 거야. 그 집에 있는 만약에 형아가 또는 오빠가 누나가 나를 때린다 그러면 스톱. 잠깐. 당신은 지금 아동폭력법에 대해서 저촉받을 수 있고 가정폭력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학교폭력으로 신고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날 때릴 거야? 하고 물어봐. 그러면은 그 형이 어떻게 하겠어? 그래 임마 때릴게. 조마조. 자, 그렇지만은 대학생 형이 초등학생 동생을 때리는 것도 엄연히 학교폭력이 되는 거예요. 대신에 대학생 형은 대학생이니까 어떤 학폭에 대한 조치를 못 받지요. 초등학생은 보호조치를 받는 거예요. 보호조치를. 다음 초등학생이 놀린다고 유치원생을 때렸어. 이것도. 초등학생이 유치원생을 때렸어. 학교폭력으로 성립이 될까요? 네. 된다 안 된다. 된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안 된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세 번째 학생. 요거는 유치원생은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아요. 대신에 유치원생 건드렸다가는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정말 아동폭력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그런 사건들이 있지, 그죠? 절대 길 가는 유치원생이 시비를 긁거나 달려들더라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하고 피해가요. 걔는 유치원생하고 싸우면 큰일 납니다. 다음, 반 친구들이 기분 나쁜 별명을 자주 부르면서 놀려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어. 학교 폭력이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된다. 돼요. 학교 폭력입니다. 나를 놀려서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이 자체가 학교 폭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톡방에서 없는 친구들의 뒷담화를 하고 흉을 봤어. 우리 단톡방이 다섯 명이 모여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끼리 이야기하는데 다른 학생을 끼어들어가지고 쟤는 뭐 하마같이 생겼는데 하마 뒷다리를 잘라서 뭐를 해봐야 되고 하마 뿔을 잘라서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하마 코에다 마스크를 씌워서 질식해서 죽여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다섯 명이 모여서 이야기했어요. 자, 이게 학교폭력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 안 된다? 됩니다. 왜? 비록 당사자가 그 단톡방이 없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 당사자가 알게 되면은 그것도 학교폭력이 된다고 최근에 대법원에서 판례가 났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단톡방에서 다른 사람 험담하면 안 돼. 험담했다가 그게 유출되가 나가면은 바로 여러분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 다섯 방 다섯 명 전부 다 뒤에 쩝쩝쩝 찍어내도 또 다 걸리는 거예요. 아유, 나는 점만 다섯 개 찍은 것 뿐인데요. 점을 왜 다섯 개를 찍어? 찍지 말아야지. 그럴 때는 정말 정의롭고 좋은 학생이라면은, 야, 우리가 이런 곳에서 친구들 험담하는 거는 안 좋지. 이러지 마. 이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교과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사람 있겠어?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 또 왕따 되니까. 그렇더라도 대꾸를 하지 말아야 돼. 대응을 하지 말아야 돼.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다른 반 학생의 경품을 필통 훔치거나 돈 훔쳤어. 이건 학교 폭력이 아니에요? 학교 폭력이다? 아니다? 응? 아니다. 요것도 이제 경품을 훔쳐가지고 그 학생한테 정신적인 피해를 줬다. 계속해서, 여러 번 계속해서 훔쳐가지고 정신적인 피해를 줬다고 그러면은 학교 폭력으로도 볼 여지가 있어요. 하지만 경품을 훔친 것은 절도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폭력행위하고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놓고 다른 반에 가서 물건 훔쳐도 됩니다. 그죠? 그렇다고 마음 놓고 다른 반에 가서 물건 훔치면 안 되겠지, 그죠? 그거는 학교 폭력이 아니라 다른 절도죄로 형사처벌되니까 절대 남의 금품에 대해서는 탐을 내서도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학교 폭력이 발생되면은 우리는 평생의 짐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 학생은 공적인 연예인이니까 선생님이 사진을 이렇게 이야기해도 선생님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학생은 선생님이 직접 가르쳤던 학생이에요. 중학교 때. 사실 지금 세상에 떠도는 그 이야기가 선생님은 사실 그때는 몰랐던데요. 학생들끼리만 알고 있었던 내용인데 지금 이 학생이 나중에 커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잘생긴 이 영화 배우가 중학교 다닐 때 바로 학교 폭력으로 지금 인터넷에서 엄청나게 지금 시끄럽게 떠들고 있어요. 실제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학생이 중학교 때 했던 잠시 어린 나이 때 여러분 나이 또래 때 했던 그 행위가 평생의 짐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평생의 짐으로. 지금 하던 드라마나 하던 방송에서 다 그만뒀어요. 하차했어요. 연예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또 사건. 여러분 잘 알죠? 외국의 스타, 쌍둥이 자매. 이 친구들도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굉장히 못쓸 짓, 못된 짓을 많이 했어. 그러다가 이번 한 번에 그 유튜브나 인터넷에 떠올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그 잘 나가던 배구 생활을 못하고 그리스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리스에서도 적응을 못하고 지금은 배구를 거의 그만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왜? 중학교 때 그 철없던 잘못된 행동 그 하나 때문에 자기 평생을 하고 대한민국의 그 각광받는 인기 많은 스타로 출세를 해야 되는데 그 성공 가도에서 중간에 끊겨버린 거예요. 또 다른 사람, 이게 뭐 사례가 부지기수 많지만은 또 다른 사건 보면은 요새 핫하지요, 그죠? MBC 방송에서 뜨는 불타는 프로신가? 불태야. 지금, 그래서 하는 거 보니까 선생님하고 연배가 비슷한 친구들이구만. 트롯을 굉장히 좋아하네. 아유. 미스터 트롯 자주 보는구만. 좋아요. 근데 지금 황모식이라는 이 스타, 결승에 올라가가지고 결승전에서 부동의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이 스타가 지금 어릴 때 학폭에 연루된 그 사건,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폭행 사건에도 연루돼가지고 이 친구가 본선 진출을 포기했어요. 매덕의 돈도 상금도 날아간 거야. 그리고 이 친구가 자기 가수로서 연예인으로서 성공해야 되는데 학교 다닐 때 그 잘못된 한순간의 실수, 그 학교 폭력이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은 완전히 인생을 접어버려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이제는 중학생이니까 생각 좀 하고 살아야 돼.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떠한 행동이 될 것인지 앞으로 내 미래에
어떠한 결과가 될 것인지를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이 학교폭력은 가해자는 기억을 잘 못해요.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싸웠는데 내가 때린 사람은 기억을 못해 지금도. 근데 나를 때린 친구는 나는 지금도 기억해요. 지금도 기억해요. 여러분들 자세히 생각해봐. 특히 남학생들 보면은 초등학교 때, 5학년 때, 6학년 때 나를 괴롭힌 그 학생은 언젠간 속으로 너 이 새끼 한번 두고 보자. 분명히 그럴 거야. 근데 내가 때리고 내가 괴롭힘을 준 그 학생은 나는 빨리 잊어버려. 당한 사람은 평생을 기억하게 돼 있어요. 평생을 기억해. 잠시 한번 그걸 보고 갈게요.